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 바람과 물, 습기에 대한 텐트 내구성은 전문 용어로 라벨에 표기되어 있어 라벨 용어만 알아도 나에게 꼭 맞는 텐트 고르기가 쉬워진다. 내구성에 연관된 천의 무게와 공정 과정 용어 사전 대공개. 1. 천의 단위 표기. D. 데니어.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 단위가 높아질수록 튼튼하지만 무거워진다. T. 스레드 카운트. 1인치 공간 속 실의 올 단위. 단위가 높을수록 방수성이 좋아지고 부드럽고 가볍다. E. 처리 공정. PU 코팅. 폴리우레탄 코팅. 방수를 목적으로 원단 표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것. 테프론 발수 가공. 화학제 일종인 테프론으로 코팅 가공. 오염과 습기에 강하다. UV컷 가공. 자외선 차단 코팅 가공법. 3. 필수 용어 사전. 내수압. 물의 압력을 견디는 능력. 내수압은 높은 것이 좋으나 그만큼 원단의 무게가 올라간다. 발수. 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능력. 물이 원단 표면에 닿는 순간 튕기는 정도의 수치. 심실링. 재봉선 부분으로 물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것. 텐트 내부 봉제선에 심실링 테이프 처리를 하는 것. 텐트. 이제는 라벨 보고 꼼꼼히 체크하여 구매하자.